자, 이래서 3번 아까 총평에서 말했던 이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만약에 독서론과 출제를 한다면 조선시대 독서론 6평에 나왔었죠? 네, 그런 거안 해요. 네, 저는 스키마 이론으로 냈을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학생들이 이 비판적 사고가 중요해. 3번 문제처럼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는가. 그걸 알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소모하지 않았을 텐데 아쉬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첫 번째 문제는 1번 문제는 선택 기준이에요. 선택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뭐냐, 독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흥미예요. 흥미가 있어야 글이 잘 읽힌단 말이에요. 여기서 흥미를 제시하진 않았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흥미나 목적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배경 지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식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했다라고 한게 1번 문제였습니다. 해서 1번 문제 정답은 1번인데, 정답률이 98%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독서인가 비문학인가 화작인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나머지는 무의미한 것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독서 교육론에서 2번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서 교육론 이런 식의 문제들인데, 아, 우리나라 국어 교사들이요, 이런 거 가지고 임용고시 통과하면 비문학 잘 가르칠 수 있겠어요? 못 가르치죠. 이런 독서 교육론으로 문제 봐서 임용고시 할게 아니라 비문학 문제를 내야 돼요, 임용고시에. 근데 임용고시에 비문학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여러분 대통령이 돼서 그러면 예, 비문학을 꼭 가르쳐서 지금 학교 교육이 수능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6년 동안. 그거는 비문학을 잘안 가르치고 독서 전문가를 안 가르치고 문학 전문가로 키워서 그래요. 아, 나는 문학을 배웠는데 비문학을 가르쳐야 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학도 가르치고 비문학도 가르쳐야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읽기 전략에 대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을 보고 나서 이 책은 두껍군. 이 책은 분량을 적용해서 읽어야겠어. 이 책의 앞에 보니까 순서가 있네. 이 책을 보니까 28장까지 있구나.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목차를 본다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목차를 볼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료를 확인해 볼까? 그랬다가 이제 이 컨닝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쓸수 있는 스키마 이론이 문제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이런 게다 독서 교육론의 바탕에 대한 인지과학인데, 인지과학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책을 읽는 것이 좋은 걸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1번은 2문단의 내용이고, 2번은 3문단의 내용이고, 자신의 경험 얘기는 1도 없었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고, 아이고, 정답률은 97%. 네, 무의미한 문항이었습니다. 분량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고, 관심에 따라서 난 르네상스부터 읽어야지 했어요. 자, 다음 같이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기억 관련해서 보기를 바탕으로 조언할 때그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비판할 때 가장 출제자가 좋아하는 오류가 뭐죠? 문제 구성하기 쉽고. 허사병벽의 오류잖아요. 허사병벽의 오류. 저 사람 말안 했는데 말했다고 하는 거. 자료를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정리하지도 않았고, 책의 유발 영향을 말하지도 않았고, 다양한 분야를 균형 있게 다룬 책도 아니에요. 이거는 미학 분야예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 골라 읽은 거 아니에요. 자기 목적에 따라 골라 읽었어요. 그래서 다 이거는 잘못된 조언이에요. 허사병벽의 오류고. 그래서 지금 기억을 보면, 나는 그냥 저자가 말한 대로 읽으면 되지 뭐 충분해 라고 했는데, 너의 주관을 세웠어. 이게 보기 내용이죠. 저자 관점을 판단하며 읽는 게 좋겠어. 좋은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게 이제 매체도 나온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수용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매체 내용이나 글의 내용을 수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수용하기 위한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험적인 게 있고 하나는 비경험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경험적인 내용일 경우에는 거의 정말 사실에 해당하는 거 확인하면 되겠죠. 비경험적인 경우에는 가치 명제거든요. 이건 사실 명제고. 그래서 비경험적인 경우에는 정당화, 납득할 만한 정당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요거는 매체에도 이번에 나왔어요. 매체의 내용을 수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용 전략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비경험적인 내용에서 특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모순이 없는지 보는 겁니다. 경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과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비경험적인 경우에는 가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사실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논리적 일관성, 모순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가르치는 수용할 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들인데, 네, 교과서가 아직 업데이트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로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렸고요.